더위를 한 번에 날려주는 그런 시원한 맛이에요. 강원도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구수한 메밀과 얼음 동동 동치미의 콜라보가 일품인 동치미 막국수? 오늘 시원한 맛의 진수를 보여드린다. 막국수가 원래 원조가 강원도예요? 뭐 대부분 알기를 춘천이라고 그러는데 네. 춘천식은 뭐 동치미보다도 육수가 많이 요 강원도 용동 지방으로는 동치미. 이곳의 특징은 곱디고운 연부롱빛 동치미 국물. 남들과 다른 걸 하기 위해 30여 년 전 시어머니와 함께 만든 비장의 묵이라는데. 빨간 양배추 있어요. 이 무하고 무도 빨간 무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흰무하고 섞어서 하는 거죠. 배도 들어가고 뭐 다 그렇게 쓴다네요. 아, 다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잘라주세요. 100% 국내산 메밀이 이 집 맛의 비결? 직접 반죽해 뽑은 메밀면에 고명 올리고 시원하고 알싸한 동치미 국물 부으면 세팅 완료? 맛의 조합은 어떨까? 예, 저희들은 이게 맛있어서 뭐라 하세요? 왜 쑥스러워요? 오, 국물. 네. 국물, 이거. 국물. 아, 어떠십니까? 맛있습니다. 아, 무슨 맛인지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막국수만 막국수 맛이지. 맛도 맛이지만 몸을 차갑게 하는 메밀의 성질을 무가 보완해줘 궁합도 최고라고. 아, 일반 면은 좀 꼬들꼬들한 반면에 이거는 좀 부드러운 게 있는 거야. 시각적으로 너무 예쁘고요. 네. 얼음이 동동 끼어있어가지고 입으로 들어갈 때 정말 시원합니다. 이 집의 또 다른 별미는 명태식혜와 함께 먹는 돼지고기 수육. 명태랑 고기랑 처음에 안 맞을 줄 알았더니 그 바다향하고 돼지 맛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돼지고기 하나도 그냥 삶지 않는다. 돼지의 찬성질을 완화하기 위해 더운 약초와 함께 삶는다고. 근데 이게 또 막국수랑 어울리는가 봐요. 네, 막국수 드시기 전에 돼지고기 안주 해갖고 술부터 드셔요. 네. 그동안에 이제 국수 해서 나가는 동안에 예전에 어른들이 선주 후면이라고 그러잖아. 깊은 맛과 향이 더해진 수육에 명태식혜의 감칠맛 더해지니 그야말로 금상첨화. 군침 돈다 군침 돌아. 담백하고 예. 쫄깃하고 부드럽고요. 명태 조합이 잘 어울려요. 명태식혜와 수육으로 속 든든히 채우고 동치미 막국수로 가슴 속까지 뻥 뚫리는 시원함까지. 맛있어요. 시원하다 일단 탁 트입니다. 전망도 좋고 전망도 자연과 더불어 술 한잔하면서 음식을 섭취한다는 게 예. 그거가 제일 행복한 게 어디.